정찰 금융기관이 돈맥 경화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사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자를 위해 이달부터 7조 2천억 원 이상의 지원에 나섭니다.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열고 이달 중 안정화 공급을 본격적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. 공적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이미 발표된 대책대로 PF대출 보증 규모를 5조 원씩 총 10조 원으로 확대했고 건설 공제 조합의 경우 비아파트 PF 사업장의 건설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6조 원 규모의 건설 공제 조합 책임 준보 공증, 사업자 대출 지급 보증 상품의 출시를 추진 중입니다. 한편 금감원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금융 부문 지원 점검 체계도 가동할 계획입니다.